석가시와 가물었다. 석가시여, 저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큰 번뇌의 흐름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지해 건널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분이시요. 거룩한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빠시와여, 무소유에 의하면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서 번뇌의 흐름을 건너라. 모든 욕망을 버리고 의혹에서 벗어나 집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피라. 우빠시와가 물었다.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생각으로부터 해탈한 사람, 그는 물러남없이 거기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우빠시와여,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소유에 의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높은 상념의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물러남없이 거기에 편안히 머무르리라. 널리 보는 분이시여, 만약 그가 물러남없이 여러 해 동안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는 해탈하여 청량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식별작용이 있습니까? 우빠시와여, 사나운 바람이 불면 불씨는 꺼져버려 불이 되지 않는 것처럼 성인은 몸과 마음에서 해탈에 없어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본래를 소멸해버린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계십니다. 스승은 대답하셨다. 우빠시와여, 번뇌를 소멸해버린 자에게는 그것을 헤아릴 기준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만한 기준이 그에게는 없다. 모든 것이 깨끗이 끊어지면 논리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